서울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얘기해 볼까요? 금태섭은 어떻게 봐요? 지금 행보를 한숨 쉬어. 얘기 안 할게. 전화 그냥 끊어버렸다며. 아 진짜. 아니 그냥 끊어버리진 않았어. 출연 못하겠다. 저희가 출연 좀 들었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금태섭 의원이 좀 아까워가지고. 왜냐면 지금 서울시장에 나가신다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잘 되지 않을 것만 같은데 너무 좀 약간 선거파. 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말을 조심해. 유불리를 따지는데 유불리를. 아, 그러니까 그 한숨이 그게 그 한숨이었구나. 아, 좀 약간 지금은 좀 뭔가 좀 이렇게 가만. 자숙. 아 자숙은 아니지. 왜 뭐 자숙할 게 없잖아. 근데 좀 약간 이렇게 추위를 지켜보고. 경선에서 떨어지면 자숙해야지 뭘. 그치. 아 그렇죠. 그건 근데 그 경선에서 떨어진 걸 자숙할 시간은 약간 좀 지난 것 같고요. 자숙이 애니로 탈당한 거야? 다른 걸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뭐 국민의힘으로 가시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힘이 없는데 뭘 국민의힘으로 가 국민의힘이 없는데 네? 아니 이제 정체성을 찾았어 아, 국민의힘도 아니고 제3지대도 사실은 뭐가 없는데 없죠 없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조직이 없으니까 네. 근데 박원순 모델 얘기하잖아 보수 박원순 모델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왜? 왜? 민주당이 박원순 모델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안철수라고 하는 현상이 강력한 힘이 있었죠 안철수인데? 안철수 책도 썼었던 야. 안철수 밀어서 잠금해제 아 잠금해제 안 되고 잠금해제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아, 아까 몇 사람이 썼던 거? 네 아. 근데 그 민주당이 그때 받아줬어요 지금 같은 지지도나 위상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라고 하는 강력한 현상을 지렛 때로 해서 이제 박원순이 올라선 건데 그리고 이제 잠깐만 네. 송철도 그 책에 네. 참여했다는데 아니 그 저건 다른 책 다른 책 아 다른 책이야? 안철수를 읽는다 여기가 좀 덜하네 그래도 잠금해제보다 좀 덜하다 근데 뭐. 지금은 사실 금태섭 의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철수급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지도나 인기가 뭐, 듣는 태섭이 섭섭하게 아 그거는 뭐 제가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본인도 알겠죠 그때 신문도 열심히 보고 하시는데 그때 안철수는 국회의원 안 했어 그때 안철수는 사회문화적인 어떤 현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청년 뭐 무슨 뭐 이렇게 강연하러 네. 다니는 멘토 네. 맞아 그리고 이제 청년을 위로해주는 기성세대 이런 컨셉이 확실했다면 금태섭 의원은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저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꼭 필요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네. 아 유불리죠. 아씨. 그렇게 뭘 자랑을 깔아요. 그것도 정치라는 수법이야. 그것도 안 깔고 어떻게 해요? 금태섭 의원 이제 서울시장 이야기할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예전에 안철수 의원처럼 좀 청년들하고 대중들하고 좀 이렇게 저이 친화성 좀 높이고 그런 행보를 좀 했음 뭐 제 식으로 하면 사회문화적 행보를 좀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이런 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 오늘 지금 시끄러운 재산 문제 때문에 금태섭 의원이 그 청문회 당시에 얘기했던 뭐 청년 문제 공정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금수저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그 기사 보면서 그래도 젠틀하게 자기 이렇게 혜택 받으면서 살아왔다. 아, 그럼요. 그 인정하고 그 혜택 받은 사람으로서 갖는 숭고 미안함 같은 것들 세상에 네. 그거에 대해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주 멋지다 좋다 박원순 모델을 얘기했는데 얘기한 것처럼 남풍이 박원순을 지원했던 게 하나 그렇죠. 있었고 또 하나는 박원순이라는 후보를 지원해주던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민사회 세력이 시민사회가 떨떨 뭉쳐 있었던 거 그 사람들이 대거 결집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이제 폭풍이 일어났던 건데 댓글 중에 똘똘이 스모프 오늘 우상이 똘똘이 스모프다 아, 진짜 완전 빡세졌어 네. 와 진짜 네. 이 안경과 똘똘이 스모프 중에 그 뭐지? 한 명 있었는데 투덜이? 투덜이 네. 아, 제가 투덜이 스모프라는 얘기 들었는데 아, 네. 뭐? 가감회 같아요 가감회 얘기 따내야 되죠 안 해도 된다고? 가감회 내가 사고 싶은 금액만 제시하면 핸드폰 판매점에서 연락이 오는 시대 이제 핸드폰도 경매로 삽시다 구글 플레이나 카카오톡에서 핸드폰 가게 네, 검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금태섭 의원이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박원순보다는 차라리 네. 그때 안철수 그렇죠. 선택을 하는 게 아... 더 멋있을 수 있고 아... 그렇죠. 왜냐면 또 꼭 길게 보면 네. 기회는 또 오거든요 네. 서둘러 가면 네. 그 모든 게 자기 욕심 때문에 뭔가 한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네. 있어요 본인의 그 진위와 상관없이 네. 정치라는 게 워낙 험하게서 네. 험해서 출마해서 살짝 바뀌니까 벌써 막 공격 들어오잖아요 네. 재산 공격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게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대목이라 저도 그러니까 다른 칼라였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왜 금태섭 정도의 자질과 재능이 있는 정치인을 품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 정당이 됐는데도 뭐 박용진 의원이나 여러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공격을 당하는데 정성호 법사위원장도 추미애
장관한테 한마디 했다가 하루 종일 시달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 행태로는 힘들다. 그게 지금에 말하자면 금태섭이라고 하는 불과 한 달 전에도 민주당 사람이었는데 민주당 정치인을 마치 야당의 유력 주자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아닌가.